아니 근데 저보다 아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수 씨라면서. 아 네네네. 저 예전에 신인 때 저 같이 방송을 많이. 아유. 네. 예. 네. 저 인사드리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블로 벌어서 좋겠다. 어머. 아니 제수 씨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고. 네. 아유 행복하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또 미숙하던 네. 시절에 많이 네. 많이 이끌어주셨을 텐데. 저를 또 이끌어주셨죠. 예. 오상진 씨의 유머는 저한테서. 어머 어머. 유머요? 유머요? 유머? 예 유머. 유머. 유머? 네, 유머가 있잖아요. 네, 저 이거 유머처럼 저를 불러주세요. 아, 유머다. 네, 그게 유머. 쭈쭈쭈쭈 하면서 내가. 아이고. 많이 다루기 힘든 아기였을 텐데. 많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 오랜만에 뵀는데 간략한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간략하게. 많으셔서.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액기스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본명 김현철. 1970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출신입니다. 오. 연기 전공이세요. 공연. 네, 그러다 1994년 S본부 개그 콘서트에서 입상하면서 특채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특채에서 머물 뿐이 아닙니다. 2년 후 M본부 공채 개그맨으로 오. 다시금 이적을 하면서 또 새로운 문을 열게 되죠. 네.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는 없을 거예요. 특유의 어눌한 말투로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을 했는데 2000년대 중후반에는 각종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현철 나오는 예능과 나오지 않는 예능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개그맨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열 유행어보다 센 캐릭터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김현철 씨는 말 더듬는 그 캐릭터 굉장히 독보적인데 막 아니, 말을 더듬는다라고 표현하면은 더듬는 분들 방송 보면은 막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 캐릭터니까 또 같은 편이라도 어눌하다 어눌하다 좀 그렇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게 나아요? 뭐 그거보단 나은 것 같아 어눌하다 어눌하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한간에는 실제로 어눌한 게 아니라 말이 어눌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다 연극과 출신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사랑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캐릭터로 오상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 방송 많이 좀 해봤잖아요 M본부에서 카메라 어떻게 켰을 때도 아니, 저도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TV를 볼 때 저분이 이게 진짠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컨셉 아니세요 아주 조금의 양념 조금은 MSG가 아주 조금의 양념 그렇지만 크게 변함은 없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사실이요 저희 때 방송에서 자리 잡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정해진 짧은 시간에 카메라가 왔을 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문용어로 따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진 카메라 시간과 방송 시간 안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다 보니까는 조금 더듬는 경향이 있는 제가 더 더듬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게 또 이제 재밌어 가지고 캐릭터화 됐는데 사실은 방송할 때는 더듬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더듬으면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안 더듬으면 안 쓰더라고 나중에 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더듬어야 되고 이거 지금 연기 지금 연기였어 이게 이제 결국 가만했어. 연기가 메소드가 되고 이게 인생이 되어 이게 또 구축이 되면서 굳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오호.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 떨어지면서 정말 이 코너 너무 인기 있었습니다 코미디 하우스의 그 1분 논평 밑에 막 자막 막 지나가면서 그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어 항상 어떨 때는 뭐 거의 뭐 몇 마디 못하고 그냥 클로징 되고 못했죠 되게 처음에는요 30초 논평이었어요 30초 논평인데 반응이 좋아서 1분으로 늘려준 거예요 예. 해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예 논평을 하는데 상당히 해박한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논평 자체를 제가 지금 뭐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한 10, 100, 100, 10만, 100만, 1000만, 100만, 10만, 만만, 1000만 아 이게 단, 10, 100 지금 봐도 웃기네 반복은 너무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해박하지 않는 거지 끝내면 이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 아, 지금 봐도 재밌어요 고정개그, 고정개그 근데 이제 요 아이디어를 제가 좀 직접 냈다라고 메인이세요, 개그계 예, 뭐 짰다는 것이 막 생각나네요 와 자, 그렇게 개그계에서 맹활약을 하시다가 9년 전에 드디어 이제 지휘 퍼포머에 도전을 하셔서 모두를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온몸으로 하시잖아요, 온몸으로 연습이에요 아. 우와 여기 이제 맞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풍당당 서곡 아닙니까? 예 여기가
빠져서 하시네. 와. 숨 쉬에서. 아니, 이게 프로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지다. 진짜 공연을 저렇게 하시는 거야. 나의 손끝에서 저렇게 음악이 합이 맞아진다는 게 너무. 오! 오!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지휘 퍼포먼스 한다고 하셨을 때 1차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기사가 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지휘를 한다는 기사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와전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바로 잡아주세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악보를 못 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악보를 볼 줄은 알긴 압니다만 사실 먼저 오케스트라 악보는 그 지휘자 용은 총보가 총보로 전파대가 다 있어요. 제일 바이올린이 주가 있고 제일 바이올린부터 현악기가 있고 목관 뭐 타악기가 다 있어요.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계속 막 그렇죠. 지나가요. 이거 보기 바빠서 언제 보고 뭐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곡을 외우게 된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부분은 악보는 대충 알죠. 4분 음표, 8분 음표, 뭐 심표. 4분의 2 박자 어떻게 하죠? 하나, 둘, 4분의 3 박자. 하나, 둘, 셋. 4분의 4 박자. 하나, 둘, 셋. 넷? 8분의 6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아니, 다 배우셨네. 아니.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 현희 씨 이게. 아, 지휘하시는 분한테 4분의 1 박자, 2 박자 이걸 물어봅니까? 아, 그래도 집중을 한 거죠, 제가. 저도 대견하다, 안 틀리고 한 거. 그래서 이제 악보는 볼 줄 압니다만 악보를 안 보고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의 문외한이었던 분들도 김현철 선배님 공연을 보고 오면 클래식에 푹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다들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진짜로. 탄원분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오케스트라 단체고요. 또 이거 이제 공연 명도 제 이름으로 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라는 공연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유쾌한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런 유쾌한 에너지를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총 단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한 40에서 50, 60명. 예, 공연 때마다 조금 뭐 축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멤버들이. 하고 이러니까요.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 여덟 박자 뒤에 아홉 번째. 바로 이제 나오죠. 와. 우와. 와우. 음악을 통으로 다 외워버리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잘 안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 집어내시면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열정은 저희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소가연 문화제의 마지막 날 멋진 무대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현철 형 마에스트로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관객들 진짜 많다. 떨리겠다. 야, 등장부터가 바로 가네. 유쾌해.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즐길 것 같아. 아직 너무 빠질 것 같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아니요, 어머니. 아니. 아니요. 어머님, 이런 자리에서 이거. 어머, 감동 받으셨어. 팁 받으셨어? 어머. 아니요, 어머님, 이런 자리에서 이거. 아, 손수건이에요? 돈봉투인 줄 알구나. 돈봉투였으면 더 좋았어. 돈봉투도 딱 닦을 수 있거든. 군수님이랑 의장님 다 있는 데서, 아, 근데 손수건.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 손수건으로 땀 닦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또 멘트까지 되니까 진행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신나게 할게요, 신나게. MC 겸 퍼포머 겸. 우와.
뭐 쥐 정식 뭐 쥐냐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계속 바운스만 주고 있으면은 선비들이 못하다 와서 봐요. 음악이 커졌을 때는 커지는 느낌을 주고 작을 때는 작은 느낌 주고 음악이 빠르게 막 진행될 때는 나도 빠른 동작 주고 이 곡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하는 연주를 보면은 아 대충은 알듯하게 음악을 뭐 그리는 느낌으로 해요. 클래식 곡을 해서 어르신이 나와서 이러는 경우가 없는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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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둘, 셋. 어르신이 정말로 행복해서 저러시니까 예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예. 클래식의 무게가 김현철 선배 덕분에 쫙 문턱이 낮아진 거죠. 김현철 씨 공연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는 예 개그맨으로 잠깐 나와서 제가 또 예. 그러니까 음악도 들으면서 막 웃음이 나니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 관객분들도. 와 앵콜 앵콜. 자연스럽게 앵콜 나오지. 내 공연은 3대가 와서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 못지않게도 뭐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곡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뭐 재미나게 제가 또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와. 선장님 얼마나 갑니까? 25분이요? 25분. 이야. 멀리 봐, 멀리. 멀리. 근데 멀리. 그냥 봐도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날 예 날씨가 좋았는데 바다는 또 날씨가 좀 뭐 틀리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휴. 어휴, 어떡해, 어떡해. 우리 잘못 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담당 PD가 지금 저쪽에서 연출 없었어요. 배멀미도 누워서 자세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막 자고. 아, 실제로 촬영 중단되고 막 그러셨대요. 온몸이도 지금 이미 탈진했어. 처음에는 신났는데 자 저러고 그냥 자 나 누가 빨리 잠 나는 거야? 알았지? 알복 씨 나랑? 그래. 뭐 빨리 잠은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야. 그래. 나의 소원은 참고로 말하면은 평화통일이야. 지금 힘내고 있거든요. 지금 분량을 위해서 힘을 내시고 있어요. 형수님도 그걸 아니까 열심히 좀 하고 계세요. 포인트 맞아요, 여기? 많이 왔어, 지금도. 한 10분, 5분, 10분만 가야 돼, 배 타고 올래.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이게요, 다리가요, 후들후들하고요. 천천히 있지 좀 오면 저한테 얼른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죠? 안 좋은 표현으로 낚시당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방송이 문제입니다, 방송이. 네? 누구나 나가면은 막 자가지고 해 떠먹을 줄 알고 그거를 생초보 와이프랑 아기가 나가서 뭘 잡겠냐고. 도와주고 얼굴 모르겠어. 낚싯대가 너무 이번에 무거운 것 같아. 잡았다, 잡았다. 맞다, 느낌 왔다. 입질 왔어. 아, 선장은 선장이에요. 와. 야. 예. 어머. 돌리다. 나 어떻게 왔어. 아니야, 잠깐만. 나 좀 봐. 아니야, 그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나와. 끊어진다. 아니, 나와. 애기 깼어. 그렇지. 애기 자다 깼어. 이거 제대로 왔어. 손 받았어. 자, 저 좀 풀어놨다 해야 되는데. 계속 풀려졌어, 지금. 풀려. 잘 좀 봐. 카메라, 카메라. 나왔어? 나왔다. 어디 갔어? 정말로 실제 한 마디 잡았어. 나왔어. 내가 잡은 거야. 뭐야, 이름이 뭐야, 제목이. 어머. 와. 뭐야? 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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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벤자리. 이야. 사줘. 아니, 내가 잡아야지, 그거는. 아니야. 내가 잡아.
내가 잡아올렸으니까 나의 소원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원 뭐야? 내 소원? 그냥 TV에 프로그램 요즘에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 많지. 사장님, 봄봄이 아빠 김현철이 씨가 저기 MC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 개그맨이지만 정말 빵빵 터지거든요. 포복절도예요, 진짜. 김현철 씨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흔들리는 배에서 진짜 사랑 남편을 위해서. 진짜 웃겨. 그렇지, 서 있기도 힘든데, 홍보기. 멀미 와중에서도. 이 껍질 먹는 건가? 껍질 먹는 게 어딨어. 싹 잡고 그새 쭉 뜯으면. 아, 저거를 뜨신 거예요, 직접? 회를? 와, 그 큰 게 어떻게 저렇게 말이야 작아졌노? 우와, 그래도 성공했어. 오, 근데 회가 제대로 나왔어. 기가 막혀, 와, 진짜. 그치, 저 막회만의 맛이 있거든. 정말 맛있었어. 이런 회는 처음 먹어봐. 응? 정말 살 자체가 통글통글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썩어져. 부부아, 천천히 먹어라. 너 왜 이렇게 빨리 먹냐, 평상시는 안 그러다가. 잠깐, 부부아, 몇 개를 먹는 거노? 궁금해. 잘 먹는다. 아이가 저렇게 회잘 먹고 처음 봐요. 이건 정말 두 개 먹고 나는 와, 아, 진짜 젓가락이 계속 가네. 하나, 진짜. 내가 최대한 동마를 갖고 다니는 보람이 있다, 그치? 와, 맛있긴 진짜 맛있다. 이야, 진짜 우리 애가 3분의 2를 먹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 먹었는데도 참 그 순간은 좋았어요. 이야, 여기는 정말 이쁘다. 요 길도 왜 이쁘네, 어? 이야, 뭐 진짜 대단하네, 대단하네. 아니, 어디가 핑크불리고 어디가 사람이냐? 손 안 있어. 우와. 좋네.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알봉 씨는 힘들진 않아, 왔다 갔다? 안 힘들 순 없지. 나는 그렇다. 결혼해서 이제 봄봄이를 낳으면서 이후로 이제 여자 최은경보다는 이제 봄봄이 엄마라는 그게 더 커진 것 같아. 봄봄이가 행복하고 이렇다면 나는 뭐 어디든지 상관없거든. 제주도 좋은 점은 뭐예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으면 됐지. 좋은 공기 쐬고 그 말이야 매일 매일이 힐링이다 하는 생각도 나쁘지 않지. 어? 그치 보면. 너무 예쁘다.